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3이 많은 관람객들 호응 속에 개막했습니다.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문화사업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천안 불당동 원형육교가 올해 초 2억 5천만 원을 들여 경관조명 재조성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각종 홍보 현수막들로 인해 이 조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내포 농생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출신의 여성 팔씨름 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과 우리나라의 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성공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행사가 열리는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도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등 16개국이 참여해 각자 나라를 대표하는 화려한 춤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와 의상, 문화를 천안 시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전국 춤 경연대회와 국제 춤대회, 하이라이트인 거리 댄스 퍼레이드까지 춤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의 모습은 해가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 내년에 열릴 20번째 행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춤축제연맹 피타프 총재이기도 한 박상돈 시장은 춤을 통해 관람객들의 가슴이 다시 뛰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흥으로, 춤으로, 천안으로 올해로 19번째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여러분들이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흥겨운 춤을 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춤 사위를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틀에 갇힌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무뎌진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특히 기존 천안 신부동에서 진행됐던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축제 현장인 종합운동장 앞 불당동 일원에서도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천안을 넘어 전 세계 춤축제를 선도하고 있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많은 세계인들이 찾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을 위해 2019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임원 일부가 혜택을 독점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에겐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2020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임원 일부가 나눠먹기식으로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됐고 천안지검은 아산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경찰에 접수된 자료를 입수했는데 해당 자료엔 협회 관계자 일부 그리고 광고 대행사 A업체에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광고 대행사 A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전부터 아산시와 빈번하게 계약을 맺었고 민선 8기 박경규 시장 취임 이후엔 계약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1회 백인 백색전 보조사업자 지정 등 박 시장의 중점 부각하는 행사 계약을 자주 따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6월 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행정 과정을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한 자료를 기초적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트밸리 신정호 백인 백색전은 전시기획 업무를 수행한 업체나 단체를 선정을 해야 했죠. 보조금 사업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았습니다. 업종명을 보면 전시 기획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퀘스천마크가 찍히는데요. 업종을 보면은 상업인재, 간판 및 옥외 광고, 일반 서적 출판, 도배 실내 장식, 디자인 용역, 산업 디자인 이런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출판과 광고 디자인 용역을 받는 업체로 보입니다. 특히 편집 디자인 위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어떤 계약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용역 정보를 보면 홍보 간판이나 책자나 편집 디자인 용역 위주로 받았습니다. 한편 공모에서 탈락된 경쟁 사업자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세 곳의 업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갤러리 경영업, 다른 업체는 전시 기획 시각 디자인업, 또 다른 업체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입니다. 즉, 이 업종들만 보면은 탈락된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보다는 전시나 기획 쪽에 좀 더 밀접한 곳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했듯 A업체 외에도 임원 일부가 사업비를 나눠먹기 식으로 가정한 정황은 검찰에 진정 접수된 회계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원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관련자들이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한TV 지우석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광고 대행사의 일가주기를 한 정황을 다뤘는데요. 이 대행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아산시 계약을 따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고 대행사 A업체 주변엔 또 하나의 의혹이 떠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아산시 계약을 수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B업체는 총 13건의 계약을 아산시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총 계약금 규모는 4,500여만 원인데 한 건을 제외한 12건은 민선 8기 박경규 시장 취임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업체가 등록한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주소지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A업체와 주소가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B업체 대표자가 A업체 대표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B업체 대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프로게이머로 2019년 9월 5년간 1억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화제를 모았었고 2021년 11월엔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아산시와도 인연이 없지 않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A업체 대표가 아들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아산시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2대표는 가업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국외에서 체류하는 업체 대표가 시 계약을 따낸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에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에는 지역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원형 육교가 자리해 있는데요. 올 초 천안시는 이곳에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조명 재조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에 내걸린 홍보용 현수막으로 인해 경관 조명이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불당동에 자리한 원형육교의 야경 모습입니다. 이곳은 천안시청과 KTX 천안아산역 등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아 다수의 차량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올해 초 이곳에 대한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관 조명 재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 이후 야간에 만나는 원형육교는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곳은 지역 행사 홍보회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육교의 둘레를 전부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가로막고 있고 이로 인해 빛의 투영이 막혀 있어 수억을 들여 조성한 경관 조명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당국의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육교 관리를 담당하는 서북구청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천안TV의 질의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욱이 시와 관계된 현수막이 걸리는 상황에선 관계 무서 및 기관 간의 업무 협조도 전무한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안에 내부 안에 이제 비춰지는 조명이라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네. 일부 조금 그런 프레카드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좀 멀리서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뭐 없어지면 더 좋긴 한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뭐 너무 이렇게 그 효과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프레카드가 지금 붙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간섭을 받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오면 저희가 예. 좀 뭐 의견을 내거나 뭐 예. 하면 좋은데 저희한테 뭐 그렇진 않아요. 거시는 분들이 그 일일이 다 협조 구하고 걸진 않다. 헌법 시민의 세금이 쓰인 사업인 만큼 제대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시 당국이 할 일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홍보물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국방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논산시와 계룡시와 함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논산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은 K-국방로봇의 미래 힘센 충남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조진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김찬수 수석연구원, 국방로봇학회 차도환 부장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조진호 부장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의 의의 및 산관학연 연계 방안을 한 주제로 발표해서 국방연구미래기술센터의 설립 추진 배경과 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자장을 맡고 6명의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김태흠 조지사는 앞으로 국토부 승인을 거친 후 국방미래기술센터에 2026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내포 농생명 바이오 직접지구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는 지능형 농장과 6차 산업화 단지, 그린 바이오 단지 등이 들어서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내포 농생명 그린 바이오 직접지구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일 최재구 예산 군수, 더번코리아 백종원 대표, 한서대 등과 내포 농생명 직접지구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고부가 가치를 창조할 내포 농생명 직접지구 조성, 지능형 로봇 개발을 비롯한 스마트 농업 연구 개발, 식품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 충남도와 예산군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생산 단지 등을 조성하고 제품 개발 및 연구는 한서대가,
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확보 및 거래적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직접지구 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와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스마트팜과 그린 바이오 산업, 6차 산업 단지를 삼각체계로 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출신의 한 여성 팔씨름 선수가 처음 참가한 세계 팔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우승을 차지한 김계령 천안시 씨름협회 이사는 내년 열릴 세계대회도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계령 천안시 씨름협회 이사가 자신이 처음으로 참가한 팔씨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성 최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 이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팔씨름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성 마스터스 63kg 이하 체급에 출전해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성 선수로서 이 대회에 처음 참여해 우승을 차지했다는 김이사는 특전사 하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힘이 되가 되는 마음으로 이 대회에 출전했고 우승까지 차지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K-스피릿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 여성 국가대표 1호로 출전하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어쨌든 그런 응원과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일단 출전을 했고 또 제 스스로 한계를 넘고 체중 감량을 11kg 하면서 또 제가 15년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한번 자신을 넘고 뛰어넘으면서 또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제가 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 1등 하면서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정말 가슴에서 그 되게 울컥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김계령 이사는 내년 그리스에서 열릴 세계대회에 다시 한번 출전해 대한민국 여성의 위상을 떨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신임 원장에 황규일 남서울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황 교수는 남서울대 창업부흥센터장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 등을 거치며 창업 및 지역지원 분야에 있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도전과 시정에도 봤다고 진흥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황규일 신임 원장은 천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년의 임기 동안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실무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동원 부시장은 실무 추진단 운영으로 대한민국 치의학 미래를 견인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적 지인, 천안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조속한 연구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순상위원회가 제23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위불상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 2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여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천한 여성, 이밖에 사회봉사와 협동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여성에게 주어지며 여성단체에 대한 추천도 가능합니다. 유관순위불상은 우리나라 국적의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 및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가운데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 구현하는 학생, 학교 및 사회에서 건전한 학생 문화를 창조 구현하는 학생 등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천안시 복지재단 정지표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고 계신 시민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안시 복지재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은 천안시 출연으로 2016년 설립되어 정책경영팀, 복지지원팀, 행복천사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확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정책 분야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천안시 복지기관과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아젠다를 정책 연구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저희의 미션인 천안시민이 주인인 천안시 복지재단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네,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시에서 운영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받기 때문에 타 기부단체와 차별적으로 후원된 금액 전액은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천안시민의 긴급지원, 지원이 열악한 복지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복지기관과 행정동을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프로그램비나 시설 기능 보강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획사업으로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기인 명절, 동하절기 지원사업을 천안시와 천안시 복지기관 민간협력으로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업체, 개인 등에서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느 질문보다 감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작게는 매월 소액 정기 후원으로 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행복천사가 계시고요. 크게는 고액의 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복지 동반자, 복지 선두주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천안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약 30억 원의 후원 금품이 꾸준히 모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그 시기에 약 40억 원의 후원 금품이 모집되었고 올해에도 그와 비슷한 후원 금품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천안시 기업과 시민분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 전에도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에게 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의 봉사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학생 때 할 수 있는 노력봉사였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NGO 기관 정기후원에 가입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에 가입 등 봉사와 기부를 확대해 왔습니다. 봉사와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범답안처럼 말씀하시죠. 저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의미로 봉사는 저에게 삶의 동반이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고자 봉사와 기부 2세대로 봉사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시면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집을 고쳐주는 봉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로 저의 다양한 역할이 하나의 활동에 모두 담겨있는 부분이라 좀 더 남다른 봉사활동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사업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복지 허브 역할 실천입니다. 재단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이에 우리 재단은 후원과 지원 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사업 방향에 정책 사업을 강화하려 합니다. 강화된 정책 사업의 핵심은 천안시 복지기관과 소통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천안시 100여 개 기관과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분들을 모시고 복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정책 연구 역시 처음으로 현장 복지 전문가 집단을 TF팀으로 직접적인 복지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복지재단의 미션은 천안시민이 주인인 천안시 복지재단 구현입니다. 그만큼 천안시민들의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반영하고자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을 원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단소리와 쓴소리를 부탁드리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온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천안시 복지재단의 나눔 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복지재단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면 을의 외래어보다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수사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한글날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글은 홀대당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전에는 외래어 사용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젖잘싸, 갑분싸, 핵꿀잼, 정알못 등 우리말이긴 한데 뜻을 얼른 알기 힘든 상용어구가 난무합니다. K-POP과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글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조차 알기 힘든 낱말들이 난무하는 세태를 밖에선 어떻게 바라볼까요? 무엇보다 언론부터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